헐크는 시민들의 편에서 싸울 땐 그 누구보다 든든하지만 반대로 폭주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을 저지를지 몰라 두려운 히어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을 지닌 헐크에게 만약 아들이 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헐크의 아들 스카이 탄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히어로들에게 속아 우주로 쏘아올려진 헐크. 지구의 히어로들은 헐크의 분노가 지구를 구하기보단 위협한다 판단해 그와 협의 없이 우주로 추방한 것이었는데 이후 헐크는 대포탈을 통과했고 사카르 행성에 떨어지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괴수들을 때려눕히기 시작한 헐크. 그러다 그는 사카르 행성이 레드킹이라는 폭군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당연히 헐크는 레드킹 역시 박살내버렸고 이로 인해 사카르 행성의 영웅으로 추대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케이에라라는 아내 역시 만나게 되죠. 사카르의 왕으로서 모든 종족을 통합해 평화로운 세상을 꿈꾼 헐크. 하지만 이런 그의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내 헐크가 타고 왔던 우주선이 터져버리며 행성에 큰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문제는 그 영향으로 케이에라가 죽어버렸다는 것. 당연히 헐크는 크게 분노했고 지구로 돌아가 복수를 하겠다며 행성을 떠나는데 그런데 헐크가 떠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화염 속에서 기어나오는 한 존재. 바로 묻혀있던 헐크의 아들 스카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괴수들의 위협을 받게 된 스카. 하지만 헐크의 피를 물려받아서인지 그는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며 생명을 이어가는데요. 이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보낸 뒤 처음으로 사카르 행성에 서식하는 한 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카가 헐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챈 이 부족은 그를 구원자라 생각해 성심껏 보호해주며 그의 성장을 돕는데요. 이들이 스카를 보호한 이유는 엑스맨 본즈라는 바바리안 부족 소속 남자가 헐크의 아들의 행성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곤 눈에 띄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카를 숨겨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이내 엑스맨 본즈에게 들켜버리고 마는데 스카는 그와 정면 승부를 펼치려 했으나 한 방에 묻혀버렸고 스카의 부족은 엑스맨 본즈에게 모두 잡혀가게 됩니다. 그날 밤 바바리안 부족이 식인을 즐기는 사실을 알았기에 겁에 질려 있는 스카의 부족. 그런데 갑자기 잘려버리는 한 바바리안의 팔.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바바리안들은 순식간에 도살당해버리는데 바로 한순간에 성인으로 진화한 스카가 부족을 구하러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부족원들을 모두 구한 후 이젠 성인으로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된 스카.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케이에라의 아들이기에 고대의 힘인 올드파워를 습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올드파워를 찾아 여정을 떠나는데요. 이후 수많은 전투와 역경을 통과한 후 드디어 올드파워를 손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스카가 이 힘을 이용해 평화를 가져다 줄 줄 알았던 사카르 행성의 국민들의 희망과는 달리 그는 대량 학살을 다짐하는데요. 행성의 악행만 저지르는 바바리안들을 살려둘 바에야 모두 죽여버리는 게 낫다는 게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스카는 영웅으로 남기보단 학살자로서 군림하기를 택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그를 가로막는 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스카의 어머니인 케이에라. 그녀는 이미 사망했음에도 영혼으로서 사카르 행성을 떠돌며 스카의 행적을 지켜보고 있던 것인데 케이에라는 스카에게 말합니다. 행성의 안위를 위한 삶을 살아달라고. 하지만 스카는 어머니의 부탁임에도 이를 단호히 거절했고 악이 넘치는 이 행성을 박살내버리겠다 주장합니다. 스카의 결정에 절망하는 케이에라. 그녀는 이제서야 왜 지구인들이 헐크를 추방했었는지 그 심정이 이해가 간다 말하는데 그리곤 순식간에 대포탈을 만들더니 스카를 밀어넣습니다. 스카는 이럴 순 없다며 절규해보지만 케이에라는 단호했고 이렇게 스카는 사카르 행성에서 쫓겨나게 되죠. 사카르 행성에서 스카가 이동된 곳은 다름 아닌 지구. 거기다 어찌된 일인지 어린 인간의 몸으로 변화해 있는 스카. 이때 누군가 스카의 뒤통수에 돌멩이를 던집니다. 스카에게 시비를 건 이들은 그저 호기심 가득한 어린애들이었는데 슬픔에 잠겨있던 스카는 화도 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이동을 시작했고 흥미로운 스카의 모습에 꼬마아이들 역시 그를 따라갑니다. 언덕 위에서 사색에 잠긴 스카. 그리고 스카의 창이 멋져 보인다며 손을 뻗는 남자아이. 이때 그만 발을 헛디뎌 아이가 언덕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스카는 아이를 구해주려 손을 뻗어보지만 포탈을 놓쳤을 때처럼 아이 역시 놓쳐버리죠. 잠시 후 소리를 지르며 달리고 있는 여자아이. 그녀는 주변에 정차 중이던 경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것인데 경찰들은 곧장 차에서 나왔고 여자아이를 뒤따라오던 스카를 테이저건으로 지져버립니다. 그런데 경찰들에게 왜 스카를 공격하냐 소리치는 여자아이. 사실 스카는 떨어졌던 남자아이를 구출한 후 이동시키고 있던 것일 뿐이었는데요. 경찰은 자신의 실수를 곧장 눈치채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스카가 분노에 수갑을 뜯어버리고
다시 성인의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었죠. 서둘러 도망치는 경찰들, 그리고 경찰차를 집어던지며 이들에게 접근하는 스카. 이때 누군가 화염 반대편에서 스카에게 말을 겁니다. 이들의 정체는 우주에서 헐크와 함께 활동했던 팀 워바운드. 케이트는 스카에게 자신 역시 올드 파워를 지니고 있다며 그 덕분에 사카르야에서 스카가 했던 모든 행동을 지켜볼 수 있었다 말하는데요. 이젠 과거는 잊고 새로운 집인 지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덧붙입니다. 당연히 스카는 이들의 제안을 거부했으나 본인들은 헐크와 가까운 사이라는 코르그의 말엔 급 관심을 표합니다. 만약 헐크가 너의 존재에 대해 알기만 했다면 절대 너를 홀로 사카르에 두고 떠나진 않았을 거라 말하는 코르그. 이어서 그는 친근감을 표하며 스카에게 손을 뻗는데, 하지만 스카는 이런 코르그의 손목을 박살내버립니다. 자신은 그딴 건 신경 쓰지 않는다 말하며 말이죠. 순식간에 워바운드를 쥐어패기 시작하는 스카. 유일하게 케이트만이 스카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았고, 이런 그녀에게 스카는 어떻게 하면 헐크를 죽일 수 있냐 물어보는데요. 케이트는 그건 간단하다 답합니다. 헐크는 죽일 수 없다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들 앞에 헐크가 큰 폭발을 일으키며 등장합니다. 드디어 만난 스카와 헐크. 헐크는 스카에게 뭘 원하는 것이냐 물었고, 스카는 조용히 칼을 들이미는데, 이에 헐크는 곧바로 스카를 공격했고, 이렇게 부자간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꽤나 팽팽하게 진행되는 이 둘의 싸움. 이런 상황에서 케이트는 동료들에게 어떻게든 이 둘을 말려야 한다 소리치는데요.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기에 잘못하면 마을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이 와중 잠시 싸움을 멈추고 헐크와 대화해보는 스카. 그는 헐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너를 영웅이라 부르는데 도대체 어떤 영웅이 아들을 버리고 국민들을 죽게 놔두고 행성이 파괴되도록 방치하냐고. 하지만 헐크는 그딴 지루한 이야기 따윈 집어치우고 어서 주먹질이나 다시 하자 소리칩니다. 헐크의 반응에 당황하는 스카와 코르그. 코르그는 암만 그래도 너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냐 헐크를 나무라는데, 하지만 헐크는 자신은 스카도 코르그도 누군지 모른다 답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현재의 헐크는 사카르세의 기억 전체가 날아간 상태였던 것이죠. 스카의 턱을 기습적으로 잡는 헐크.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스카와 눈을 마주친 헐크는 잠시나마 케이라의 형상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내 두통을 호소하더니 잠시 배너로 돌아갔다 다시 헐크로 돌아옵니다. 그리곤 이제 싸움도 질렸으니 떠나야겠다며 자리를 뜨려 시도하죠. 이런 헐크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스카. 그는 헐크에게 싸움을 할 이유를 만들어주기 위해 지면을 내리치는데요. 하지만 이런 그의 도발도 헐크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고 도리어 땅이 갈라지게 만들어 원자력 발전소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박살나는 걸 막기 위해 서둘러 달려나가는 워바운드. 그리고 고전하는 워바운드를 보곤 저쪽이 더 재밌겠다며 이들을 돕는 헐크. 그가 할 일은 발전소의 벽이 무너지는 걸 막는 것이었지만 바로 옆에 있던 시민들이 돌에 깔릴 위기에 처하자 손을 떼고 그들을 도와줘버립니다. 이로 인해 발전소는 무너지기 직전에 도달하죠. 이들을 조용히 지켜보다 한숨을 쉬며 올드 파워를 발동시키는 스카. 워바운드는 스카가 본인들을 한 방에 죽이려 시도한 줄 알았으나 그는 도리어 발전소가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데요. 스카는 오직 헐크에게만 관심 있을 뿐 또 다른 희생자를 원한 건 아니었기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힘이 있는데 도대체 왜 칼을 들고 싸웠던 것이냐 묻는 엘로. 그리고 원초적인 게 더 재밌기 때문이라 답하는 스카. 그런데 이때 스카는 순식간에 헐크의 가슴을 찔러버립니다. 쓰러지는 헐크를 보며 스카는 말하죠. 헐크가 죽일 가치가 있을 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스카는 헐크가 기억을 되찾으면 죽이기로 마음먹고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헐크와 그의 아들 스카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과연 지구에서 두 번째 삶을 살게 된 스카에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의 운명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